나를 받아주기를 내게로 와주기를
기타 치는 친구를 소개를 하자면 기타를 도와주는 허정우입니다.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, 제가 미니 앨범을 냈었는데 거기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난 요즘만이야 라는 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. 지금 이 곡은 별로 막 신나는 곡은 아니지만 뒤로 갔을 때 좀 신나거나 제 마음이 동하시면 호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. 난 요즘 말이야. 제가 드릴게요. 왔어요. 그래서 만 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. 제 미니 앨범에 어쨌든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, 한번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쯤에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커버곡 추천을 받았었거든요. 그때 공통적으로 좀 나온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을 지금 잠깐 들려드릴까 해요. 곡은 아이유님의 마음이라는 곡이고요. 곡도 되게 좋은데 가사도 굉장히 예뻐서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마음 들려드릴게요.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후 내려앉지
미발매 곡인데 기억의 밤이라는 곡이고요. 이 곡은 약간 슬픈 마음으로 쓴 건데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냈던 사람과의 기억을 이 곡은 조금 슬프게 해석한 곡이에요. 기억의 밤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불러오게
Thank you.
준비한 게 제 미니 앨범의 이제 타이틀곡인 언제라도 여기 있을게라는 곡이 있는데 이것도 세상 차분해요. 오늘은 약간 차분한 감성으로 엔딩을 하는 걸로 하고 네 마지막 곡 언제라도 여기 있을게 들려드리면서 진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 곡 언제라도 여기 있을게 들려드릴게요.
오늘 공연 임수빈님 그 자율 공연비이기 때문에 공연 감동적으로 오신 분들은 봉투에 담아서 뜻박스에 넣으시면 전액 다 임수빈님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